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1년의 예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순도, 퓨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가 모두 단일 클래스인 고양이라면 그건 매우 순수하다고, 퓨어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모두 다 고양이가 아니어도 그것도 퓨어한, 그 모두 아니니까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예제 세트가 얼마나 퓨어한지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가 있을까요? 즉, 데이터 세트의 그 불순도를 측정하는 그 엔트로피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섯 마리의 예가 주어져 있을 때, 즉, 세 마리가 캣이고요, 세 마리가 도그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P1이라는 기호로 Fraction of Example Data Cat, 즉 고양이의 비율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6마리 중에서 3마리가 고양이니까 P1을 이제 6분의 3이라고 우리가 표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주어진 예제의 불순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함수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H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H of P1, 즉 이러한 그 비율의 그 fraction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곡선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지금 보세요. 수평축이 지금 이그 예제를 말하자면 이루고 있는 1번 라벨 P1의 비율, P1이죠. 그리고 수직축이 결국에는 불순도를 나타내는 H of P1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트로피 값은 언제 가장 큰 값을 가냐면요. 즉, 고양이와 이 고양이가 아닌 거에 비율이 반일 때, 즉, 6분의 3이 정확히 반반이 고양이고 반이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가장 높은 엔트로피 값인 1인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은, 그러니까 불순도기 때문에 모두 다 고양이거나 모두 다 고양이면 여기겠죠? 그리고 또는 모두 다 개이거나 할 경우는 그 0인 값을 갖는 이러한 불순도를 나타내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보통 그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즉 불순도가 높으면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불순도가 낮으면 말하자면은 그 순수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한쪽 그 라벨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직관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는요, 캣이 다섯 개고 도그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즉, 여섯 개의 예 중에 캣이 다섯 개니까 우리가 그 비율로 따지면요, 라벨이 원인 비율, 이게 캣이 원이니까 6분의 5라고 볼수 있죠.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6분의 5는 뭐 숫자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0.83 정도인데요. 한 여기 어딜 겁니다. 0.83 정도를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 엔트로피 값을 이렇게 익스텐션해서 보면은 약 0.65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순도, 즉, 6분의 5라는 그 비율을 갖는 이러한 값의 불순도, 엔트로피 값은 0.65로 돼서 좀더그 불순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알수 있죠. 1이었던 것이.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예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개의 샘플이 모두 다 고양이인 경우죠.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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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 P1은 6분의, 6개 중에 6개니까 6분의 6, 즉 1이죠. 즉 P1이 1일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엔트로피 그래프 상에서 이 부분, 즉 0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즉 H of P1은 0으로. 즉그 고양이의 개수가 3개였던 게 6개로 늘어남으로써 이와 같이 점점점 불순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도는 증가하지만 H라는 엔트로피는 불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았던 것이 점점점 낮아져서 0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볼까요? 여기 고양이 2마리가 있고요. 개가 4마리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러면은 확률론적으로 그 라벨이 1일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한 0.33이겠네요. 0.33 정도가 여기인데 0.33을 쭉 익스텐션해서 보면은 요 정도의 값에서 만나는데 그게 아마 0.92, 즉 그 불순도는 0.92로 굉장히 불순한, 그러니까 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 그 6개 중에 2개는 3개, 3개인 경우에 왜 가깝기 때문에 불순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0.65였던, 즉, 그 한 개만 도그였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캣이 2개인 경우가 더 불순도가 높아서 0.65보다는 0.92로 그 엔트로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 하나를 더 들면요. 6개가 모두 도그, 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0이니까 0이고요. 그리고 그 0일 경우에는 P1이 0일 경우에 엔트로피는 또 0이 돼서 HOP1은 0, 완전히 순수한, 즉 불순도가 가장 작은 0의 값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로피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방정식이죠. H of P1의 실제 방정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우선 P1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P1이 고양이가 있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는 비율, P0는 1-P1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P1 로그 2의 P1. 여기서 이 밑을 2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는 원래 관리에 따라서 쓰는 거고요. 보통은 뭐 2라는 오일러 넘버가 밑을 쓰는 게 보통 내추럴한 그 선택이지만 관리에 따라서 엔트로피에서는 이 숫자 2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이너스 P0 로그 2의 P0. 이것이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또는 그 P0는 1-P1으로 주어지니까 이거를 그 치환해서 마이너스 P1 로그 2 P1 그대로 놔두고요. 빼기 1-P1 로그 2의 1-P1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에서 P1에 대한 이제 함수가 됐으니까 P1의 함수 HP1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런 그 반원형의 이런 모양으로 커브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최고점이 사실은 1인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요 2라는 밑을 쓴 거고요. 만약에 내추럴 로그에서 사용하는 오일러 넘버를 그 2로 쓰면은 이와 같은 1의 값이 아닌 좀 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숫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보통 관례적으로 그래서 이 로그 밑을 2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P1이 0이거나 또는 1일 때 사실은 0 로그 0라는 값이 그 수식에서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그 로그 0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 음의 무한대 값을 갖기 때문에 그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서 0를 곱해준 로그 0 값은 그냥 0으로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P0가 0일 때 또 0이고 그리고 P1이죠. P1이 0일 때 P1이 1일 때도 1-P1이 그 0이 되니까 역시 이것 또한 0의 값으로 우리가 그 치환해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의한 엔트로피 요 정식 그 공식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 손실값을 정의할 때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사실은 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까지 깊이 있게 수학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엔트로피는 우리가 사용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그 손실값과 유사한 그러한 수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그 이제 확정 지을 때 굉장히 제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요약하면 그 엔트로피 함수는요, 데이터 집합의 불순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됐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항상 띄게 되고요. 그 오픈소스 패키지를 살펴보면 엔트로피 함수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함수, 지니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물론 잘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요 클래스에서는요, 단순화를 위해서 그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잘 동작하는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둘 거고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그 배웠으니까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를 실제로 사용해서 의사결정 트리 노드에서 어떤 특징을 분할할지 결정하는 방법,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